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운데가 발달한 귀관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귀관상을 볼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귀를 볼때 먼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빛깔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 형태를 살펴봐야 됩니다. 귀가 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윤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귀 형태를 살펴보는 게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는 형태가 둥글고 빛이 나는 게 좋은 귀죠. 근데 지금 이 그림처럼 요 가운데가 벌로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유해장씨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보통 귀는 이렇습니다. 이렇거네요. 근데 유독 이 부위가 많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운세를 갖고 있나, 어떤 성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온 것은 양이고 이렇게 들어간 것은 음입니다. 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죠. 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발달해 있고 깃벌, 수주가 두둑하면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발달해 있고 수주,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깃벌,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깃벌이 두둑하면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유인영 씨가 튀어나온 귀죠. 근데 수준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가 좀 전체적으로 두께가 좀 얇은 편입니다. 귀는 좀 두툼해야지 좋은 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는 우리 장기 중에 신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은 스태미너죠. 그래서 귀가 두툼하고 빛깔이 좋게 되면 신장이 좋습니다. 신장이 좋은 것은 왕성한 활동력이죠. 귀는 수명을 볼수 있고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귀가 얇고 그 모양이 균등하지 않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빛깔이 안 좋게 되면 결혼이 안 좋죠. 오늘은 가운데가 발달한 기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